그래서 민준이는 E의 8,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그 여우가 계속 나오죠? 네. 그쵸? 그니까 E의 7에서 18 문장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줄인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늑대가 이제 뭐 구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지나가는 동물들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다들 뭐 바쁘다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사슴이 도와줬는데 이 나쁜 싸가지 없는 여우가 하하하 넌 바보 난 좋다 막 이러면서 도망가죠. 이 나쁜 놈입니다. 그쵸? 제목이 클레버 팍스인데 내가 보기에는 클레버 현명한이 아니고 얍삽한 같아요. 예, 얍삽한 놈. 그래서 여우가 졸리고 배고프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그렇죠.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얘 sleepy하고 hungry의 공통점이 있는데 sleepy 뜻은 뭐고? 졸린. 졸린. hungry는? 배고픈. 배고픈. 둘 다 무슨 시니까? 무슨 시예요? sleepy, 졸린, hungry, 배고픈.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두더즈, 양념시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leepy and hungr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어떻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니? 여우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fox? 여우는 졸리고 배고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만약에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여우가 어떻습니까? Fox. How is the fox? 그래서 걔는 졸리고 배고파요. He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be 동사로 묻고 답했습니다. is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져요. He falls into a hole. Falls. 오케이. 그래서 fall의 뜻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 만든 방법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 있습니까? 더즈가 들어 있죠. into a hole은 구멍 속으로 라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into a ho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그렇지. Where? Does he?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걔 어디로 떨어집니까?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구멍 속으로 떨어져요. He falls into a hole.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건 어떤이니까 어떠냐고 물어봤고 이거는 into a hole이 구멍 속으로니까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he falls, does he fall? 됐습니까? 얘는 be 동사였고 얘는 하다시였고요. 됐습니까? He falls into a hole. Falls into a hole.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나를 도와달라고 토끼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He says, help me. He says, help 어떻게 써요? H-A-L-P. 아, 아니라니까? 어? 이거를 읽으면 이건데, help가 아니고요. help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지금 네가 쓴 거는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A를 E로 바꿔요. 이게 help죠. 이 똥강아지야. help me. 그 다음에 토끼와 호랑이에게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죠. rabbit 어떻게 쓰고? r-a-b-b-i-t.
T-I-T? 타이거는? T-I-G-E-R. 그렇죠. It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헬프 주의하시고요.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개들은 바빠요. But they are busy. 됐습니까? 그래서 but은 없다 치고 but은 없다 치고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Are they busy? 뭐 그건 그냥 그들은 바쁘니고요. How are they? 그렇죠. 개들 어때? 개들 어때? How are they? How are they? 개들 바빠. Day는 뭐 대신 왔어요? 개들 수고했어요? 뭐 대신 왔다? Rabbit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대신 왔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방길어 봤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The Rabbit and the Tiger and Busy 묻고 답하는 것까지 만약에 안방길어 봤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랬더니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됐다?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이럴 뻔했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Okay. How are they?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바빠서 못 도와준단 말이죠. Okay. 계속해서 The foolish deer are just down the hole. 그렇죠. 그렇습니까? 멍청한 사슴이 구멍 아래로 뛰어 들어간다.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오케이. 그러면 down the hole이 무슨 뜻이니까? 구멍 아래.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죠? 그러면 down the ho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is the deer? Fish deer? Jump? 이렇게? Jump?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 쉬고 더즈인데 묶기를 이렇게 묶겠냐? 응? 어? 여기에 어. 이 부분에 틀린 거 고쳐서 Where?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Jump. 왜 갑자기 is가 나옵니까? 여기에 하다 쉬 더즈잖아. 그럼 여기 더즈 써야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지, 그치? 네. 맞습니까? Okay, the foolish deer. 뭐, I'm cautious 치자.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뛰어드니?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대답도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다? She jumps down the hole. 됐습니까? 여기에 she가 하다 she를 갖고 있어. He, she, it이 하다 she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네. 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does 끝에 있는 이 뒤에 숨어 있는 거야. jump, j-u-m-p에 d-o-e가 갈려서 안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d-o-e가 얘 yea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s만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이런 거 여기서 배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틀린 게 help 스펠링이야.